식단제가 불법 매립된 고흥 농경지에서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5가지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석탄제를 재활용해 성토제로 납품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시험 성적서에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성적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농경지에 석탄제를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업체 석탄제 시험 성적서입니다. 11개 시험 항목 가운데 구리를 제외한 주요 중금속 10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은 걸로 표기돼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를 근거로 석탄제의 환경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상업대, 얘는 목표용으로 성토하는 걸 쓰는데 이 상업대. 하지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을 비롯해 납과 비소 등 중금속 5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표시 규정입니다. 시험 결과 표시한 게 미만, 즉 기준 이하는 불검출로 표기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불검출로 표시된 것일 뿐 중금속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고흥 농경지의 경우 1,000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석탄제가 한꺼번에 매립되면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소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미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아졌을 때는 그 침출수에서 그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술한 유해물질 표시 규정에 따라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오해받기 쉬운 석탄제. 정부가 재활용 처리업체의 석탄제 검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